야,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? 아니, 이름이 기영이면은 맞다니까 그러네. 저기, 여기 봐봐, 요거. 이거 저, 너 돌사진이다, 이게. 그러니까, 요거.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너 안고 있지 않니? 요거야. 봐봐. 몰라요. 아버지나 엄마,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? 할머니, 오빠, 언니 다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. 오빠가 자전거 태워준 것 같아요. 어? 우리 자전거 없었는데. 아이, 동네 애들 거 빌려서 태워줬지 뭘. 저기, 저 야채실은 3년차 타고 다니던 거 그런 거 생각 안 나요? 나를 좀 자세히 좀 봐봐. 생각 안 나? 나 너 할머니 맞지? 아, 니가 할머니 그랬잖아. 몰라요. 얘가 미국 할머니만 보다가 한국 할머니를 보니까 헷갈리나 봐. 저희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저 길에서 어떤 노련이 안고 간 거래요. 맞아요. 아니, 우리 애도 그렇게 잃어버렸어. 맞네, 뭐. 저 아가씨,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요. 잘 좀 생각해봐요. 어렸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아가씨를 데리고 갔거든요. 아이고, 얘! 데려가긴 뭘 데려가, 훔쳐갔지? 응? 너희 아버지 눈 속이고 훔쳐갔지, 그게 데려간 거냐? 여기선 그걸 저 유괴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말로는, 그러니까, 뭐냐? 응?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. 아가씨 데리고 간 사람이 젊은 여자 맞죠? 여자 아니에요. 남자예요. 저 워낙 어려서라 신고하셨던 인상착의하고는 가장 흡사합니다. 아니, 저기 우리 애는 여기에 흉터가 있는데 내가 저 일하면서 부뚜막에도 앉혀놓고 일하다가 연탄불에 데였거든요. 응? 맞다. 흉졌다, 그때. 저 흉터 있지? 여기. 아이, 그래. 그거는 저기 크면서 없어져. 아유, 우리 기억이 맞다. 맞아. 내 손녀딸 맞아.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닙니다.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하죠. 이분도 꼭 가족들 찾았으면 좋겠네요. 이거 얼마 안 돼요.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. 아가씨, 한 번만 좀 안아보면 안 될까? 아가씨 어머니도 어디선가 꼭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아줌마도 딸 찾으세요. 저번에 그 아가씨구만. 나 알아보나? 그럼요. 또 오신 거 뵈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. 음식 맛이 괜찮았어. 그쵸? 아시죠? 제가 드렸던 말씀 하시면 안 돼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아유, 어서오십시오, 회장님. 내 손님. 아, 예. 저 아가씨 아주 괜찮은 직원이에요. 특별히 사장한테 칭찬해 주라고 싶을 만큼. 아,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자주 찾아와서 일방해 하는 거 아닌가? 아이고, 아닙니다. 저야 자주 뵈면 좋죠, 뭐. 야,
너 왜 일 안 하고 돌아다녀? 남 인사, 어? 야, 근데 너 누굴 그렇게 쳐다보냐? 남자냐? 그래, 남자다. 어쩔래? 얘는 아무튼 틈을 주면 안 되겠네. 누군데, 어? 어떻게 생긴 놈인데, 어? 야, 내가 네 애인이냐? 근데 견제 놓고 있어. 야, 너 저 테이프 절대 서빙 놓지 마라, 어? 싫다. 저 할아버지 일 잘한다고 떡볶이 값도 팁으로 주셔. 아, 하지 말렴, 하지 마, 좀. 내 손님이다? 왜? 아무튼 아직 아니라고, 어? 너 뭔 소리 하냐, 어? 아, 나 저게 진짜. 뭐야, 어? 왜 나온 거야? 일 잘하면 체크 나온 거야, 뭐야, 어? 그것도 절묘하고, 자네 지난번에 왜 숨겼나? 진작 내가 알았으면 집사람 난리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난주 출생 얘기 말이야. 집사람이 이미 정선한테 다 쏟아내는 모양인데. 자네도 모르는 얘기였어? 어허, 이거 참. 아니, 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. 돌아가는 상황을 저도 알아야 설명드릴 건 드리죠. 내가 전화를 얘긴가 싶네만은 난주가 정세영 딸이 아니라더군. 아니, 뭐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? 제가 20년 가까이 두 사람 곁에서 지켜봤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 사장이 우리 집 사람 앞에서 맞다고 한 모양이야. 하여간에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네. 큰일 나가오는데 거의 최상집 분위기야. 회장님. 장단 맞추고 그 선수는 여기 물 항아리 놓고 여기는 장단, 리듬 바람. 제자리 잘 잡았네요.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? 아니요, 뭐 겸사겸사요. 난주 씨 뭐 또 일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. 나 때문에 요즘 고생 많죠? 아, 파트너끼리 그렇게 격식차려서 얘기하면 섭하죠. 근데 집에 다녀온 일은 어떻게 잘 됐어요? 아니요. 내 파트너도 기운내요. 네. 참, 저기 벽이요. 전부터 왠지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뭐 하나 거는 게 어때요? 그렇잖아도 우리 포스터 나오면요,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것보단 아버지 그림 갖다 붙여요. 예? 아버지가 평생 한 여자 얼굴만 그리신다면서요? 전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.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? 네. 아버지 첫사랑 아니에요? 왜냐하면 느낌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. 내 말이 맞죠? 아버지 첫사랑. 전요,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단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.